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마일 골프의 최민우 프로입니다. 네, 프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시네요. 우리 첫 시간인데. 네. 오랜만에 갑자기 말하고 방송하려니까 조금 떨리네요. 하지만 오늘 스마일 골프. 그렇죠. 스마일 골프로 새롭게 이번 년도 안에 네. 최신 프로를 잡는 걸로. 이번 년도 안 해요.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기존에는 그냥 이제 혼자 강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같이 하니까는 네. 저희도 이제 다 골린이거든요. 네. 골린이 입장에서 뭔가 처음부터 물어보면서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백스윙 할 때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머릿속에서 그 짧은 순간에 엄청난 번뇌가 와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백스윙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하는 건가? 대부분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첫 번째로 이제는 항상 레슨을 받으러 오시거나 뭐 유튜브에 제가 채널에 항상 영상을 올렸을 때도 가장 많은 고민거리가 백스윙이긴 했어요. 도대체 백스윙 어떻게 올려요? 나 백스윙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런 뭔가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만의 기준점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피드백을 주세요. 네. 완전 골린이시잖아요. 네네네. 백돌이세요 혹시? 지금 스크린 치면은 백을 깰듯 말듯한 PD님한테 인정을 받으면 나 이랬으면 뭔가 확 들어와 라고 하시면 여러분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아마 더 이해를 잘 하실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스틱을 준비했는데 노란 색깔은 제 척추의 각도를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검정 색깔은 그냥 골반의 기울기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백스윙 때 고우라고 하잖아요. 고우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게 스틱으로 지금 표현을 하자니까 좀 어려운데 좀 다르게 보여드리면 저희 노란 스틱이 있죠? 저희 척추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게 백스윙을 하라 해서 이게 이렇게 척추가 가는 게 아니고 네네.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아. 이해하시겠어요? 네네. 네. 좌우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좌우로 도는 게 아니고 도는 거다. 제자리에서 네, 이게 지금 제가 스틱이어서 그렇지 제자리에서 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네. 척추를 중심으로 몸이 이렇게 회전이 됐죠. 근데 만약 제가 스틱이 이렇게 돌아볼게요. 맞아요. 항상 그렇죠. 항상 이 송아지 맞아요. 그 송아지 여기부터 맞아요. 저희가 지금 오늘 백스윙을 잘하는 방법을 1, 2, 3단계 제가 3단계로 알려드릴 건데 1번 포인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자리예요. 가운데 내 중심을 기점으로 내가 회전을 하려면 오른쪽 골반도 이 기울기에 맞게 비켜주고 내 상체도 제자리에서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을 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백스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이제 골프를 이제 막 치시거나 이제 백스윙이 안 되시는 분들은 내가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렇게 손목을 막 돌려요. 저희가 클럽을 백스윙 여기까지 탑을 만들잖아요. 네. 손으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해서 만드는 게 아닌데 대부분 거의 아마 PD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손목을 처음에 많이 돌리고 사용을 하시거든요. 사용해도 되는 손목과 안 되는 손목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엄지로 이렇게 위로 올렸어요. 네. 자, 여기서 손목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손목이죠. 네. 네, 이거는 백스윙 때 테이크어웨이 때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네,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엄지가 하늘을 보고 있죠. 네.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엄지가 하늘을 봤죠? 어드레스 했죠? 네. 이 상태에서 하늘을 보고 있다는 기준으로는 하늘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손목을 쓴 건가요? 안 썼죠. 안 썼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손목을 초반에는 조금 잡아줄 줄 아셔야 돼요. 자, 어때요? 두 번째까지 또 머리로는 이해하셨어요? 네, 머리로. 그럼 됐죠. 네.
엉뚱하니까 머리로 하셨죠? 네. 네. 제일 중요한 세 번째. 세 번째가 제일 팁이에요, 팁. 내 손 뭉치 있죠? 이렇게 한 손 한 손 있지만 이거를 그립을 딱 잡는 순간 전 이걸 하나의 손 뭉치라고 표현을 해요. 네. 그래서 하나의 뭉탱이가 되는 거죠. 네. 이 뭉치가 내가 방금 느꼈던 대로 제자리에서 숙이고 있고 나의 상체의 각도와 골반의 기울기를 기억하고 자 테이크어웨이 똑바로만 빼고 체프로 똑바로만 빼랬어 뺐고 그 다음에 이 손 뭉치를 내 오른쪽 어깨에 내가 숙이고 돌았던 이 오른쪽 어깨 있죠? 네. 이 방향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돼요. 거기까지 안 올라가는데? 지금 안 가면 안 돼요. 자, 이 우선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네. 자, 똑바로 뺐죠? 내 손 뭉치, 오른쪽 어깨. 네. 방금 내가 백스윙 턴했던 이 위치 기억하셨죠? 네네. 이 위치로 보내주면 돼요. 이 손을, 손의 위치를.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테이크어웨이 때 손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할 건 뭐다? 내가 X자로 턴했던 연습 기억하면서 오른쪽 어깨 쪽으로 클럽 보내주면 된다. 어려워요? 클럽을 이렇게 내 몸에 당겨요. 당겨 붙여놔요. 자, 이 상태에서 제자리에서 턴 했죠? 팔 펴요. 어디 있어요? 내 손 뭉치 위치. 오른쪽 어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을 하면 좋다는 거예요. 백스윙이 안 나올 때. 네. 테이크어웨이 하고 오른쪽 어깨 바로 스윙하고. 테이크어웨이 오른쪽 어깨. 그렇죠. 뭐 내가 어떻게 손목을 꺾어야 된다 이런 거는 제가 앞으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하게 더 알려드리겠지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길이에요. 길. 내가 어떻게 갈지. 네. 길. 첫 번째 연습. 제자리 턴. 이때 척추를 중심으로 내가 몸이 회전된다. 자, 이 상태 기억하시고 두 번째 중요한 거 손목 안 쓰는 거 엄지손가락 위 그대로 그러면 내 옆구리랑 겨드랑이 쓰이네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할 거 숙인 상태에서 내가 턴했을 때 오른쪽 어깨 위치가 여기구나 그럼 이 방향대로만 그냥 믿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쓰기. I've seen you looking for an answer lately. So tell me. 어때요? 좀 정리가 되셨나요? 네. 아주 잘. 확실해요? 네. 오케이. 머릿속으로. 여러분, 머릿속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항상 거울 보고, 또 동영상도 측면에서, 정면에서 많이 찍어보시고, 많이 해보시다 보면 그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에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다시 설명해드릴 부분 더 설명해드리고 앞으로 뭐 다양한 레슨이 있을 거니까 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골프가 웃는 그날까지 재미있는 게 스마일 골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